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많은 부동산 관련된 세법이 바뀌었죠. 또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장대장 TV를 보시지 않으면 정말 뭐가 어떻게 바뀐지 모를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거주주택, 내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인데 거기에 대한 비과세 요건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 중 일시적 일가구지 주택 9억 초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능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지 않고 일시적 일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방송에서 우리 장대장 TV를 뒤져보시면 다 나와 있을 텐데,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중에서 9억 이하는 비과세고요. 9억 초과도 그 비과세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그것도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또 바뀌었죠. 10년 거주, 10년 보유. 10년에 40%, 10년에 40%는 보유. 보유에 대한 40%. 거주에 대한 40%. 구간별로 3년 차부터 그 요율이 있죠. 그건데, 자, 일시적 일가구 주택의 9억 초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러면 그동안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번에 바뀐 게 소득세법 시행령 바로 됐고요. 2월 17일,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정 전에는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자, 이게 이제 임대주택이 있고, 임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종전 취득 주택, 그냥 여기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주택으로 이제는 이사를 갑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팔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 이가구 주택 요건이 있죠. 둘 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면은 이제는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1년 이내라는 게 마지막 주택, 그러니까 최근에 이사 갈 집을 갖다가 사고 나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되고, 그 외에는 다 3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 네.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일시적 일가구 주택을 하겠다는 건데, 종전에는요 9억 이하, 그러니까 이 종전 주택의 9억 이하는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시적 일가구 주택의 비과세랑 9억 이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저도 이걸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9억 초과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양도세 중과를 매겨요. 참 재밌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자, 임대주택 한 채, 종전주택 두 채, 마지막 주택 세 채. 그러면요, 3주택에 대한 조정대상, 모두 다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매깁니다. 이 9억 초과는요. 그 저는, 야, 이거 참 법이 이상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저 장대장 TV를 늘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늘 개정이 됐었습니다. 재미있게. 제가 예언을 했던 것은, 이거는 분명히 개정돼야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도 하는 것은 이상하게 다 개정이 되더라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아마 상담을 오셨던 몇 분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 개정은, 자, 후에는 9억 이하는 똑같이 비과세가 되고요. 9억 초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죠. 예. 그것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9억 초과도. 자, 이게 바뀐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시적 일가구, 현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9억 이하 비과세, 9억 초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7일부터 네,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봉포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적용받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뀔지 모르고 그 전에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을 했던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네, 안타깝지만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우리 장대장 TV를 꾸준히 보시면서 이 부동산 세법도 늘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더라도 아, 이런 게 있구나. 다시 한번 찾아보자. 다시 한번 전화해보자.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상담 주시는데요. 이 부동산 세법 관련돼서 굉장히 주택임대사업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 촘촘하게 복잡합니다. 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예, 연락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실시간 고민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